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의 기본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건강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생활을 하고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이 척추 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으로 한번 우리의 허리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허리 질환뿐 아니라 몸에 뭐 우울증도 생기고 소화 기능에도 장애가 생기는 등 전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척추 질환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하고 또 이미 시작이 됐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의 상담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평소에 허리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상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환자의 척추 질환을 봐오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하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환자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10년 네. 넘게 이제 봐오시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나요? 네, 단순히 허리 아파서 치료 간단하게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주로는 이제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저리고 땡기고 아파서 잘 못 걷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단순히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중장년층 환자분들에게서는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잘 못 걷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리가 저리고 오랫동안 못 걷는 증상에 대해서 저도 주위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통증과 증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바로바로 전화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신경외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이잖아요. 주말에 또 비까지 내려서 오늘 어디가 편찮으셔도 어디 좀 나가기가 어려우실 텐데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 전화 주시면 바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좀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하면 좀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얘기를 하나요? 네, 협착이라는 말이 좁아졌다는 말인데요. 저희 몸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그랗게 약간 타원형으로 보이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상 척추관은 하얗고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허리를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일하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허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허리를 씀으로써 허리에 이제 척추의 부담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눌리면서 신경 쪽으로 약간씩 밀려 나오게 되고 네. 뒤쪽에 신경 뒤쪽에 후관절 그리고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 인대와 후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이 되면서 이게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지게 되는 병이 협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그랗게 돼 있던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점점 좁아져서 이게 약간의 이제 세모 모양, 굉장히 좁은 세모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병이 협착증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좀 허리가 아프게 되면 나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원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봄철이 네. 되면은 겨운에 안 했던 뭐 정리라던가 새로운 뭐 이사라던가 이런 것들 하시면서 좀 다치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또 더 고통을 네. 좀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빨리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협착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 초반에는 주로 이제 허리가 좀 뻐근하고 불편하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처럼 쉽게 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협착이 좀 진행이 돼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조금씩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엉덩이가 무겁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다가 보면 아프니까 네. 이제 쉴 자리, 앉아서 쉴 자리 찾기가 좀 바빠요. 그래서 버스 한 정거장 걷기도 좀 힘들어지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제 쉬었다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래 못 걸으니까 운동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걷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게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인 몸의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근력도 조금씩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면은 친구분들은 저기 앞에 먼저 가 있고 본인은 이제 아파서 자꾸 쉬었다 가야 되니까 잘 뭐 제대로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놀러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좀 외출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울하다 외래 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제일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 질환이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 질환으로도 많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척추가 우울증으로 연결될까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여행을 가서 친구들이랑 좀 뒤처지게 걸어가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하면 마음으로 좀 부담이 돼서 선뜻 놀러 가자고 하는 게 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조기에 빨리 좀 진단 을 내리고 좀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얼마나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니까 뭐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국민 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10년간 72%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게 또 협착증이 퇴행성 병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면도 있고요.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되고 조금만 불편해도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증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허리가 아프고 지금 통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전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자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허리가 아파서. 네네. 네. 어떻게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허리를 가끔 쓰는 일을 젊어서 조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저녁에 잠잘 때도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막 당기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저는 허리가 이렇게 조금만 구부려서 하면은 진짜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아. 시청자님 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60대 막 접어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치료를 네.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치료는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 좀 초중기 단계일지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좀 네. 치료에 나서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허리를 좀 쓰는 일을 하셨다 말씀하셨고 네. 60대고
이러면은 어쨌든 협착이 이제 좀 시작이 될수 있다. 디스크도 어느 정도 좀 퇴행성 변화를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엉덩이 다리가 좀 땡기고 아프다. 네. 또 밤에 누워 있을 때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네. 아, 협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네. 외래 오셔서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거의 이렇게 네. 비슷하게 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시면 병원 네. 가셔서 검사 받아 보시고 뭐 네. 내 협착이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돼 있고 뭐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네. 상담해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착증이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 치료에 나서지는 않으셨고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니까 시청자님 저희 방송 좀 함께 하시면서 나랑 좀 맞는 치료법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목소리가 좀 젊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30대인데 네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 아,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 어떤 증상으로 네.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아버지가 그 얼마 전에 요추 2, 3번에 협착증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게 약을 먹어도 지금 뭐 특별하게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좀 아빠가 고민이 되시나 봐요. 이게 후유증도 크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혹시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1세예요.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전화 주신 시청자님과 조금 비슷한 연령대시고 굉장히 좀 젊으신 편인데 어떻게 조금 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약만 드셨는데 수술을 권유받으신 상황이네요. 아버님 증상이 어떠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빠가 조금 오래 걸으면 그 허리부터 엉치까지가 엄청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네. 협착증이라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하신 상태인데 증상 호전은 되지 않고 통증은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게 이제 오래 못 걷는 증상 좀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좀 부담스럽고 네. 통증이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협착증이라는 게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약을 먹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협착이 고쳐지지는 않아요. 네. 약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진통소염제 협착증 순환개선제, 신경통약 이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약으로 이제 치료가 되기보다는 이게 협착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미 협착이 많이 심하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되지를 않죠. 이제 증상 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주사나 시술을 해도 계속 아프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는다면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잘 못 걸으시고 힘드시기보다 수술하셔서 뭐 엉치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해서 좀 더 재활을 해가면서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다. 네. 오히려 수술에 대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차일피일 미뤄서 병을 더 악화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약만 드셨잖아요. 네.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을 사실 좀 제한을 받으시면 네. 너무 갑자기 단계가 그렇죠. 이렇게 확 뛰어가는 느낌이니까 우선적으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해서 안 되면은 이것 정도 시술을 고민해 봐라라는 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네. 주사치료는 병변 부위에 약, 뭐 스테로이드 이런 약을 주입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좀 안정을 시켜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네. 그런 주사인데 뭐 염증성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나요. 한동안 또 잘 쓰기도 하시고 뭐 시술적인 부분도 뭐 주사치료보다는 약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수술을 당장에 하기가 조금 겁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주사치료나 뭐 시술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과연 나한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증상이 좋아졌다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수술할지 말지를 좀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이제 좀 빨리 좀 호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약물은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좀 그 요추 2, 3번의 진단을 받으셨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먼저 이제 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시고 잘 치료를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먼저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병원을 가시기 전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병원 가라고 하면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이제 방금 그렇죠. 들으신 것처럼 네.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그런데, 먼저 진단부터 좀 내려봐야겠죠. 진단 네.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처음에 엑스레이를 이제 많이 찍게 돼요. 근데 엑스레이는 뼈의 배열 상태라든지 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찍은 엑스레이와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찍은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뼈가 어긋나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뼈랑 뼈 사이 간격,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 저 부위에 협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만 가지고 협착을 정확히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다른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엑스레이 찍고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엑스레이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뭐 그 협착증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MRI 촬영을 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라는 게 디스크 상태라든지 네. 뭐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좁아져 있고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눌려져 있고 이 부위가 과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환자 증상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거의 모든 척추 질환에 있어서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RI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뭐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를 보고 그냥 보존적 치료라든지 뭐 주사 치료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네. 결정을 하게 되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신경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검사는 이제 뭐 척추 보는 의사들이나 좀 정확히 알 수 있고 네.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잘 알지도 못하고. 예. 이제 요 검사는 신경 지나가는 구멍을 이제 허옇게 보여주는 검사예요. 처음에 보시는 그림처럼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허옇게 쭉 잘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좁아졌다라고 하면은 이 하얗게 지나가는 구멍이 좀 잘록하게 좁아집니다. 아, 그럼 저기가 협착이 있고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좀 쫄리고 있구나. 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절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신경 지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아예 막혀 있는 경우고. 이제 뭐 한 군데만 저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령이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마디가 좁아져서 저렇게 여러 마디가 잘록잘록잘록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먼저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 MRI가 이렇게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좀 정확한 그 진단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그 신경 조영술을 통한 MRI를 보니까 환자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과연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척추관 협착증에는 어떤 치료들이 좀 존재를 하나요? 네, 뭐 초반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통소염제, 협착증 순환개선제, 그리고 뭐 신경통약 이런 걸 드시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만 해도 어느 정도 증상 개선이 돼서 뭐 생활하시고 일하시는데 뭐 큰 지장 없이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리치료,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물리치료, 운동도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벼운 디스크라든지 가벼운 협착 이런 거는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계속 불편하고 다리에 이제 저리고 땡기는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주사 치료 네. 이런 거를 이제 외래에서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신경이 눌린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약 좀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상태인데 뭐 협착이라는 병이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이게 뭐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그런 병인데 뭐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협착은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신경주사 치료라든지 뭐 아까 이제 뭐 밑에 적어놨던 시술 이런 부분으로 증상 호전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치료로 증상이 개선이 돼서 또 한동안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신경주사 치료보다는 약이 좀 더 병변에 정확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협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이제 뭐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신경 지나가는 구멍 좁아진 거를 풍선으로 넓힐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해서 네.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풍선으로 넓히거나 얇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저런 시술적인 치료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주사 치료보다 약을 좀 더 많이 통과시켜서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좀 더 많이 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술을 하고 주사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주사 맞고 시술하면은 잠깐 좋아지니까 이게 내가 협착증이 좀 고쳐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치료들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몇 번 더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계속 아프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상담을 하러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아까 전화 상담하셨던 분들처럼 수술을 하면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돼서 내가 또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요즘에는 또 수술도 현미경이라든지 뭐 내시경 이런 거를 정밀하게 잘 보고 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우선은 지금 전화를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좀 고민을 나눠보고 치료 방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뒤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비도 내리고 사실 봄을 맞이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행도 다니고 걷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연결을 해서 좀 어떻게 좀 고민을 나눠볼지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대입니다. 70대시고 어떤 점으로 좀 불편하세요? 허리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서 네. 이제 한 10년 전에 아마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동안에 시술도 좀 받아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MRI 촬영 결과 4, 5번은 괜찮은데 네. 맨 꼬리 쪽 부분에가 조금 새카만 저기가 이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주사를 그동안에 좀 수없이 맞았는데 네.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좀 자꾸 저린 증상이 이제 갈수록 좀 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MR을 찍었는데 이제 담당 원장님이 그러면 시술을 받아본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과연 시술을 받아도 괜찮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10년 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고 지금 꼬리뼈 쪽이 MRI상에서는 새까맣게 보여서 시술을 권유를 받으신 상태네요. 그리고 다리 이제 저림이 있으시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치료에 나서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70세고 이제 약간 좀 고령에 가까우신 그런 나이고 10년 동안 또 치료를 하셨는데 계속 불편하시다. 그리고 조금씩 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협착이라는 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이제 조금씩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병 자체가.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치료 효과도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시술을 안 받아보셨으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시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착을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뭐 시술을 받아서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시술을 받아도 내가 효과가 별로 없고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수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술을 권유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 정도의 그 병원을 방문하시면 어떤 시술들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다른 데서 주사를 많이 맞아봤다. 근데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뭐 신경공 확장술, 뭐 이런 이제 종류의 시술들을 뭐 환자의 병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추천해 주시는 그런 전문의와 상의를 했을 때 지금 권유를 받으신 그런 시술을 먼저 좀 받아보시고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술을 한 번 받고 나서 호전이 안 되면 수술을 좀 고려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몇 차례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시술이 이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싸진 않아요. 이게 약간의 고가의 방법이고 주사 치료보다는 상당히 좀 가격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술이 한 번에서 효과 없다고 두세 번 이렇게 받을게는 좀 경제적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술을 이제 그동안에 치료를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좋아지질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시술을 한번 했는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수술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은 10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좀 시술을 한 번쯤은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 시술도 고가군요. 네. 네 한번 받아보시고, 혹시 이거를 했는데도 내 몸이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수술을 좀 고려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70대요. 70대시고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아,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예, 전에도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한 2, 3일 지나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 운동하러 갈 때 이제 좀 2, 3일 다 괜찮아서 잘 지내왔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아픈 게. 네. 다리 저리고, 뭐, 엉덩이 쪽에 앞, 오른쪽 다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에 동네 정형외과 갔는데, 검사를 안 하고 약만 한 일주일씩 주더라고요. 네. 그래, 약을 먹고 또 조금 괜찮아서 며칠 있으니까 또 안 좋아서, 그래, 이제 우리 내과에 그 고혈압 약하러 가는 내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큰 병원에 안 가보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동네 정형외과에 다시 가서, 큰 병원에 안 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강의 과잉 진료라고 하면서, 우선 약을 드시보고, 안 되면 몰라도 지금 바로 가서 MRI 찍고 뭐 하는 거는 과잉 진료다. 그리고 또 약을 한 보름치 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지금 묻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는데, 특히 이제 용변 보러 가가지고 힘을 주면 오른쪽 엉덩이가 우리하게 아파가지고 그런 적이 있고, 앉아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운동하러 가가지고 복근 운동, 허리 일으키 운동을 한 몇백 개씩 했거든요. 네네. 그게 나는 허리가 좋아지라고 한 거고, 배가 나오지 마라고 한 건데,
누구한테 말 들으니까 그게 허리에는 아주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또 그렇나. 네,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까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오른쪽에 다리 저림이 있으시고 엉치 통증도 있으신데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도 지금 별로 호전되지 않는 증상이 있고 또 뭐 잇몸 일으키기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도 그게 혹시 더 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네. 예. 약은 지금 한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또 2주. 지금 이제 지금 끝났는데. 네.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건지 나아진 건지 궁금하시죠? 네. 원장님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뭐 큰 병원 가는 게 과잉 진료라고 좀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뭐 70세 분이고 지금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형적으로 이제 허리 협착증에 관한 증상이세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뭐 내가 MRI를 찍어서 허리에 얼마나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고 얼마나 많이 눌리느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그걸 하려면 그 이제 동네 정형외과에서 그 진료를 해서 그걸 끊어줘야 갈 수 있는데 그래 그거를 안 끊어 그거는 치료를 받아보고 안 되면 가야지 지금 시청자님 근데 그 진료 의뢰서는 대학병원 갈 때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형외과에 가셔서 MRI 찍는 데는 그냥 가셔도 되지 않나요? 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 아, 조금 큰 데 가야 되니까 엔간한 데 가니까 MRI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보험병원이 이거 크거든요. 시청자님 그 병원명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원장님의 말씀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계속해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70세라는 나이가 이게 좀 그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오래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수술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뭐 증상이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싶으시면 빨리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빨리 할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하시는 운동은 어떻게? 아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그렇게 썩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허리를 이제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운동 많이 하시지 마시고 주로는 이제 뭐 가벼운 헬스라든지 뭐 스트레칭 걷기 정도 이제 그런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죠. 그 허리 일으키기를 4,500개씩 했는데 그러면. 당장 끊는 것보다 좀 줄일까요? 반으로? 4,500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하시네요. 우선 시청자님 우선은 운동을 좀 중단하시고 먼저 다음 주에 빨리 좀 MRI를 먼저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아플 때는 운동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큰 데 가서 MRI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라 이거죠. 진단부터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선은 뭐 4,500개씩 지금 하시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70대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도 못하는데요.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빨리 MRI를 통해서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으시고 신경 공간이 지금 얼마나 좀 눌려 있는지 확인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 73살인데요. 네. 어떤 게 좀 불편하세요? 저기 협착증 같아요. 내가 하여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진짜 몇 년 전부터는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걸 또 수도 잘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뭔 일을 앉아서만 해요. 아, 오래되셨겠네요. 섰으면 엉덩이가 쏟아져 볼라고요. 그러니까 앉았으면 괜찮게 앉아서 해요. 아, 시청자님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아니 이제 2년 전에 그 신경 주사 그거 맞고 이제 다른 치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연락해보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원장님께 예.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젊을 예. 때부터 좀 계속 아프셨으니까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이 되셨고 2년 전에 예. 신경주사를 맞으시고 조금 호전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아프셔서 네. 앉아있는 게 편하시다라고 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뭐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서서 허리 펴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주로는 자꾸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운동도 잘 못하니까는 조금씩 더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여성분들 이제 뭐 예전에는 좀 농사 많이 짓고 하셨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꼭 협착 아니어도 꼬부랑 할머니 병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전에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검사도 받아보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어머니도 아, 이제 좀 MRI는 안 찍었어도 네. 그 사진은 찍어봤어요. 네, 뭐 협착증에다가 충만증에다가 막 엉망진창이다가 돼요. 네. 뭐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협착도 있고 이제 노인성 측만도 있고 뭐 이제 네. 많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 네. 때문에도 협착이 더 생기실 수 있고 특히 이제 허리가 휘어졌다. 측만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경우에는 뭐 일반 협착증에서 측만증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엑스레이도 그냥 단순 엑스레이가 있고 이제 전신 엑스레이도 있고 이제 뭐 한 여러 번 걸으면서 찍어보면은 그런 엑스레이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검사 많이 좀 검사를 좀 해보시고 MRI도 네. 찍어보시고. 이게 뭐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지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고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큰 병원 가셔가지고 진료 받아보시고 네. 검사 받아보시고 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 저 주소를 좀 적으려고 그랬어요. 어디를 지금 함부로 못 가요. 너무 엉망이라서 네네. 웬만한 데는 못 가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에 병원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은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허리가 좀 아파도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플 수 있지, 뭐 나이 들어서 아프지, 오늘 좀 추워서 아프지, 요즘에 무리했나 봐 이렇게 좀 넘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기에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텔레비전 소리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예. 것 같아서 혹시 텔레비전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예.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한 20년 전에 퇴행성 피부 질환을 갖고 판단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좀 하고 이래서 계속 그거 해갖고 약도 좀 먹고 이랬는데도 계속 아픈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네. 허리가 떡끈거리갖고 뭐 구부리다든지 이래 보면 떡끈거리갖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허리를 좀 집에서도 그거 하고 하면은 괜찮아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좀 안 좋아갖고 일을 하러 계속 다니니까 네. 그걸 좀 안 좋아갖고 지금 오늘 병원 가볼까 싶은데 네. 이게 왜 이러는지 병원에 가니까 4번 5번이 물량도가 없다하더라고요. 근데 또 4번은 재생이 내가 2번이 또 없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허리가. 네, 원장님 왜 그런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이제 4번 5번이 이제 물렁뼈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4번 5번 디스크가 많이 닳아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 몸에서 이제 디스크라는 게 이제 몸의 완충 작용, 뭐 충격 흡수 기능도 하고.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고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인데 그게 이제 한 마디가 닳아져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허리 내구성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허리 쓰는 게 예전보다는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일을 또 계속 하시잖아요. 또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또 연속적으로 다른 디스크 마디도 점점 닳아져서 없어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좀 잘 지내시다가도 한 번씩 아프고, 한번 아프면은 1, 2주, 뭐 길게는 한 달까지 이렇게 아프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고비만 또 어떻게 잘 넘기면은 또 생활하시는데 또 지장은 없고 또 잘 지내시고 이렇게 반복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디스크가 점점 닳아지고 연속적으로 다른 마디도 안 좋아지는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허리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뭐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뭐 허리에 많이 부담되는 네, 뭐 오래 서서 일을 하시고 뭐 물건 많이 들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일하는 것부터 좀 조절을 해야겠죠. 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데 내 허리가 왜 계속 망가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뭐 허리라는 게 연세 드시면서 어쨌든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 안 좋아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또 일을 또 무리하게 하시면은 그만큼 더 빨리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부터 좀 조절을 하시고 좀 치료를 잘 받으시고 평상시 때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뭐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제 오늘 병원 가보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 이게 그래. 근데 계속 안 좋아지면 집중적으로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건데, 그러면 이게 1년에 또 한 번씩만 이런 식으로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뭐 병원도 뭐 계속 가서 치료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지금 수술로 확실하게 좀 잡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뭐 진짜 이거를 뭐 회사 일 그만두고 집중적으로 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차라리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고 싶으신 마음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과 지금 수술을 뭐 하시는 것과.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단은 1년에 한 번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고 생활하는데 계속 큰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MRI 상태를 보고 수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쵸. 보통 이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이게 한 번 와서 치료받고 또 한참 지나서 한 1년 있다가 또 한 번 아프다 와서 또 치료받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뭐 허리 척추라는 게 일정 기간 치료를 해서 이게 완치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디스크가 다시 뭐 생성이 돼서 원래 디스크로 되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아픈 기간이 짧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치료 잘 받으시고 안 아플 때는 그때 이제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저희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좀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까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1년에 일주일을 한 번의 치료로 조금 아프고 넘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관리를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전문의와 상담을 좀 충분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가 좀 많이 와서 저희가 내용을 좀 많이 못 다뤄드린 것 같은데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척추관 협착증, 지금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십니다. 좀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 좀 있나요? 네, 일단 협착증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이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없애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황색인대만 제거해서 신경 눌리는 것만 풀어줘도 증상 완화가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황색인대도 뭐 나름 몸에 붙어 있는 인대니까 본인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색인대가 몸에 어느 정도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펼 때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이 인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허리 척추에 좀 예기치 않게 불안정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황색인대 제거해서 신경은 잘 풀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척추뼈가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제 뭐 시도를 하게 된 게 인대 재건술이에요. 네. 그래서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하고 나서 그 황색 인대 제거한 수술 부위에 뭐 이제 뭐 인공 인대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 극돌기라고 이제 삐져나온 뼈에다가 이제 묶어줘가지고 네. 척추 뼈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척추 유압술, 뭐 나사모 고정술 환자분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네. 그런 수술인데 예전에 많이 했던 수술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조금만 뼈가 흔들려도 예전에는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셨는데 뭐 전방 전이증이 너무 심하고 네. 뼈 마디가 너무 많이 흔들리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돼 있어서 이게 뭐 감압술, 황색인대만 제거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사목 고정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 부분도 나사목 고정한다고 해서 허리를 아예 못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뭐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는 수술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황색인대 재건술 그리고 인대 재건술 이게 기존에 네. 이제 나사모 수술을 조금 더 보완하고 좀 좋은 수술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불안정성이라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아니면은 기존에 뭐 약간의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사모 고정술을 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황색인대만 긁어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좀 미리 예방하고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 뒤쪽에 극돌기라고 이제 뒤에서 허리 뼈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위에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묶어줘서 척추의 안정성을 좀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재발률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정말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었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세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증상에 따라 황색 인대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가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정훈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협착증 증상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요. 너무 이제 오래 끌어버리면 신경이 많이 눌려서 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신경 기능도 너무 오랫동안 눌려있으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 이렇게 수술해서 고쳐줄 수 있는 거지 이미 이제 신경이 손상받고 이제 어떤 변성이 오고 뭐 이제 안 좋아진 부분까지 이제 살릴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너무 수술 받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치료를 해서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수술이 두려워서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는데 수술이 두려워서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매주 주말 오전 8시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